이런 점심 어때요? 맛있는 파스타와 간단한 샐러드 하나. 들어갈 재료 먼저 소개시켜 드릴까요? 우선 훈제 연어가 한 60g 정도 필요하고요. 붉은 양파는 4분의 1개, 그리고 한 줌의 딜. 이 파스타는 링기니가 좀 잘 어울려서 오늘은 링기니 파스타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케이퍼와 홀스레디시. 토마토는 샐러드에 들어갈 재료예요. 그리고 레몬과 그리고 청양고추 있으면 좋고요. 샐러리, 소금, 후추 필요해요. 파스타를 끓이는 물에는 소금을 좀 넉넉히 넣어줘서 면이 좀 짭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파스타 1인분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보통 한 100g이 1인분인데요. 성인 남성은 한 120g 정도 먹죠. 이게 120g 정도의 양이에요. 봉지에 있는 조리 시간에서 1분 정도 빼주면 파스타가 알덴테로 가장 알맞게 익어요. 양파는 얇게 썰어 주시고요. 훈제 연어도 먹기 적당한 크기로 잘라 주시면 돼요. 토마토와 샐러리는 파스타에 넣지 않고 샐러드용으로 사용할 거예요. 이것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세요. 자, 준비한 재료들을 볼에 다 넣을게요. 딜은 좀 풍성하게 넣어 주시고요. 저는 딜 향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케이퍼 한 스푼 정도, 홀스레디시는 한 티스푼 정도, 한 작은 술이요. 이렇게 넣어 주세요. 면이 다 익으면 꺼내서 아까 볼에 넣었던 재료들과 함께 섞어 주세요. 올리브유를 좀 뿌려주고 파스타 삶은 물은요 버리지 말고 이때 꼭 한 국자 정도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파스타가 조금 촉촉해지고 그리고 이때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면서 훈제 연어가 살짝 익죠. 그러면서 파스타의 감칠맛을 줘요. 제가 오늘 회오리 공법을 이용해서 젓가락으로 파스타를 좀 예쁘게 담아보려고 했는데요. 잘 안되더라고요. 재료를 모두 예쁘게 접시에 담고요. 그 위에 딜을 다시 조금 뿌려주세요. 그리고 후추 잊지 마시고요. 후추는 음식이 다 익은 후에 그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건강에 좋대요. 그리고 올리브오일을 조금 더 뿌려주시고요. 자,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홀스레디시 양고추냉이죠. 이게 준비가 안 되시는 분들은 레몬하고 레몬 제스트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물론 홀스레디시 레몬 둘 다 넣어도 괜찮고요. 저는 이 레몬 훈제 연어 파스타에는 냉장고에 있는 뭐 청양고추라든가 그리고 뭐 부추 같은 것들 이렇게 함께 넣어줘요. 그리고 홀스레디시 못 넣으신 분들은 청양고추 꼭 조금이라도 첨가해 주세요. 그래야 좀 감칠맛이 나요. 샐러드는 간단해요. 그냥 샐러드는 이렇게 샐러리랑 토마토 썬 거에 레몬즙 조금 주고요. 그리고 뭐 후추, 소금 뿌리고 싶으신 분들은 좀 짭짤한 맛이 좋으신 분들은 소금 뿌려주시고 올리브오일 넣어주시고요. 이 훈제 연어 파스타가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맛있지만 아이들한테는 좀 맞지 않죠? 생양파도 들어가고 홀스레디스도 들어가고. 야, 이거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 햄 넣어줘? 응. Can I have bacon? 베이컨 구워 먹고 싶어? 그래서 오늘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줄리는 홈메이드 바질 페스토로 그리고 이안이는 베이컨하고 약간 버터를 살짝 섞은
그냥 파스타예요. 아, 저런 파스타 프랑스 애들 좋아하거든요. 한국 엄마들은 보면 가끔 놀라죠.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다고. 그리고 남편은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아, 이 훈제연어 파스타를 먹고요. 자, 이렇게 식성대로 점심 시간이 끝났습니다. 휴일 점심 끝!